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효자조차 지치게 한다는 질병, 바로 치매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급속한 병 진행을 억제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한다는 것.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치매 역시 꾸준히 관리한다면 진행 속도 현저히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치매와 관련된 사업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궁금증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을 설명해 주실 중앙치매센터의 변선정 부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치매 관리를 위한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실 고령자 치매작업치료사회의 이성아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부회장님께서는 직접 치매 치료를 하는 치료사회의 그 대표로 이제 오신 거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모두의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치매 환자가 70만 명이 넘는다고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예. 인구가 5천만이 넘기 때문에 72만이 예.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 노인 인구의 4명 중에 1명은 치매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양가 부모님 4분 중 1분은 일정 기간 동안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많습니다.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도 많은데요. 예. 17년에 2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려가 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참. 국내 치매 환자들 근데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할머니, 그리고 우리 할머님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증조할머니라고 우리는 불렀는데요. 사실 두 분 다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네. 돌아가실 때.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치료를 받고 계신 건가요? 치매 등록 사업이 있고 난 다음에 치매 환자분들의 치료가 굉장히 많아지고는 있는데 예.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 가족들의 인식이 떨어져서 예. 치매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치매 진단을 정확하게 몰라서 예. 치매 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지금 한 72만여 명 되는 분 중에서 실제로는 사실은 방치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 네. 치매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럼요. 아, 이런 얘기인데요. 자, 치매가 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일단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치매는 특정 질환을 일컫는 게 아니고요. 예. 복통이나 두통처럼 어떤 질환군을 예. 통칭하는 언어입니다. 예전에는 네. 치매라고도 안 하고 그냥 노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치매라는 상태를 정의하는 것은 예. 인지능력, 판단력, 기억력 등이 떨어져서 예. 더 이상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불편해지는 상태를 치매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예. 이 치매라는 상태를 그러니까 이끄는 그런 원인은 100여 가지가 됩니다. 아하. 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예, 큰 예. 원인이고요. 예. 전체 치매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츠하이머 병은 우리가 가장 이제 흔하게 증상이 알고 있는 것이어서 가벼운 건망증이 생긴 다음에 예. 최근 사건부터 잊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예. 그 다음으로 흔한 치매가 혈관성 치매인데요. 예.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뇌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라든지 아하, 예. 아니면은 뭐 갑자기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진다든지 예.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치매가 두 번째로 흔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루이소체 치매가 있는데요. 예. 이 치매는 상당히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생생한 환시가 나타납니다. 뭐 아. 네, 어떤 피에로가 뭐 생생한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든지 이런 예. 환시가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운동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파킨슨병 증상이 행동이 느려진다든지 하는 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치매가 바로 루이소체 치매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축두엽 치매가 있는데 이 치매는 또 특징적으로 기억력 저하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격 변화라든지 언어 이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저희 그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두 분 다 마지막에 치매이셨는데
두 분은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서로 다르면은 대처를 해야 되는 방식도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방치돼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이 치매가 심각한 게 요즘에는 50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잖아요. 사실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예.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 중에 흔한 것이 전축두엽 치매이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전축두엽 치매는 50대에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치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치매가 좀 진단이 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 근데 원래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네. 옆에 있는 이제 분의 손을 덥석 잡으신다든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시니까 네. 가족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 네. 존경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는데 네. 근데 나이는 굉장히 젊으신 거죠. 아하. 게다가 기억력은 또 괜찮으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치매라고 생각을 못 하세요. 예.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기도 하고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치매는 아닐지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성적인 어떤 충동적인 행동들 같은 걸 막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이 치매가 이제 뭐 이렇게 분류를 갖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각기 다른 그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치매는 진단을 받고 이제 투약 약을 예.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치매는 재미있는 게 퇴행성 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 시작에는 경도의 증세를 보여요. 그래서 예. 신체적 기능은 양호하지만 예. 인지나 생활 기능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약물적 중재와 함께 인지 자극, 인지 재활, 아하. 인지 증진 훈련을 같이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일상생활 동작, 보조 및 보조 장비적인 접근, 예. 그다음에 보호자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예.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등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 경도에 했던 치료 더하기 예. 일상의 일과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예. 루틴을 만들어주는 그 활동을 보호자하고 환자가 만들어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예, 예. 이제 지속할 수 있게끔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고도 내지는 중도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면 대부분 요양원에서 누워 있게 되는데요. 예. 그건 아니고 거기에서도 보존적 치료로 감각 자극이라든지 회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법이 있어서 예. 그분들을 존중하는 인간적인 치료를 계속하게 되고 예.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아하.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이제 작업 치료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이 그 언론에서 얘기되더라고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작업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작업인 네.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활동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작업치료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예. 이런 치료적 활동, 즉 작업이라는 치료적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생활을 다 참여하면 행복한 삶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작업을 이끌어주는, 통해서 네. 자기가 돈도 벌 수 있고 한 거예요? 정말? 돈을 버는 거는 직업재활로 가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예.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접근은 예. 약물적 중재와 함께 예. 활동적인 치료적 그분에게 맞춤형 치료적 활동을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일거리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드린다는 거죠? 그분의 소일거리를 시간별로 이제 해서 그분의 삶이 의미 있고 일상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교육하는 전문 직업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갑자기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게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그렇게 이게 손재주가 많으신 분이어서 치매이신데도 뭘 자꾸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계속.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교육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갖다 이렇게 오리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분이 그 손재주가 좋으셔서 정말 예술품 같은 것들을 그 정정하실 때 만드셨거든요. 끝까지 그거를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걸 막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치매에 대한 네. 인식 개선? 맞습니다. 그런 인식 개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사실 노인분들께 여쭤보면 암보다 치매가 무섭다고 합니다. 예.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나의 모습들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요. 예. 사실 우리 인식 개선은 치매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막연하게 알고 계신 것들 중에서 제대로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알고 계신, 틀리게 알고 계신 것들도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치매는 절대로 완치되지 않는다는 그런 통념이 아마 잘못된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노년에 생기는 많은 병들이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고혈압이랑 당뇨도 결국 내 옆에 두면서 잘 관리하는 것이 목표인 질병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치매도 그런 질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치매 전체의 약 10%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실제로 완치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예. 거는요. 치매는 진단할 필요가 없다. 왜? 치료제가 없으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치매도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를 치료를 조기에 발견해서 잘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를 했을 때 잘한 군은 5년 뒤에 봤을 때 요양원에 입소할 확률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놀랍네요. 네. 예. 그리고 그 동기간 동안 드는 비용도 5천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아하. 그리고 조호자들의 돌봄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우리가 종종 치매 노인들 언제 실종됐다 이런 얘기들 듣는데 네. 실제로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 그 가족들은 막막하고 또 뭐 가족들에게 또 사회적 비난도 쏟아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우리가. 네.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건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어떻게 그분을 돌보느냐. 또 정부는 그런 것들에 어떤 지원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노인분들이 실종을 하게 되면 복귀율이 떨어집니다. 농에 네. 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어떤 분이 보따리를 들고 어르신이 뭔가 두리번거리면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일 때 혹시 인식표가 옷 안에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인식표에는 그 고유 번호가 코드화돼서 붙어 있는데 네. 경찰서로 실종 노인을 모시고 간 다음에 예. 경찰관이 인식표를 체크를 하면 거기에 그 코드를 통해서 보호자의 주소라든지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을 가족의 품으로 쉽게 그리고 빨리 돌려보낼 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런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사업뿐만이 아니라 중앙치매센터가 만든 치매 체크 앱에는 예. 배회 감지 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보호자가 치매 어르신의 휴대폰에 안전 범위를 설정을 해두면 예. 그러니까 어르신이 배회하시다가 그 안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보호자가 바로 이제 실종을 빨리 감지하고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앱이 참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IT 기술을 조금만 활용하면 네. 그리고 데이터들을 갖다 좀 더 잘 활용만 한다면 훨씬 더 그 치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빨리만 발견을 한다면은 우리 가족 품에서 계속 오랫동안 지내실 수 있는 분인데 네. 그게 조금만 늦어지면 굉장히 복귀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네. 치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아예 네. 앱으로 뭐 만들어 심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치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치매 예방 에 대해서 어플로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네.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치매 환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잘 구축이 된 게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부터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치매 안심센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치매 안심 통합관리 시스템이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치매 환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전부 종합적으로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나중에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는 얼마나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아, 예. 실태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예. 네. 이런 또, 것들은 뭐 실제로 네, 뭐 그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되고 자연히 그 쌓여서 제공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치매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원하는 게 좀 다른 부분에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지금은 뭐 관리하고 자료를 쌓고 그다음에 뭐 활동 범위 넘어서면 알려주고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원하시나요, 실제로? 실제로는 많은 지원 이렇게 집으로 와서 조금 치매 환자분들이 있는 분들과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지원을 굉장히 원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에서 가보면 서울, 경기나 농촌 베이스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좀 지역색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앱을 잘 사용하는 서울, 경기권 어르신들도 있지만 또 지방에서는 좀 그런 것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앱이나 이런 것들을 못 이용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지원하는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지금 변소정 선생님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과를 만들어야 한다. 일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사람의 생활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주무실 때까지 하루가 루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일상의 일과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인지 재활이나 이런 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환자분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이 유지되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정부가 치매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시행할 그런 주목할 만한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이제 우리 동네에 치매에 대해서 상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생깁니다. 이미 2017년 12월부터 개소를 시작해서 정식으로 개소한 곳도 있고 지금 임시 개소 중인 곳도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호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같은 거. 정말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도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으로 가족들이 어려워하는 게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점인데요. 치매가 이제 산정특례, 중증치매는 산정특례가 적용되게 돼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의료비에는 치매 치료비, 약제비보다 진단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MRI 한번 찍는데 100만 원 이상 들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는 치매를 진단받아야지만 그 보험 적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MRI 촬영 비용이 보험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조기 진단을 위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조기 진단율은 상당히 높아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치매 등록 관리 사업, 조기 검진 사업 이전에는 40%인 조기 진단율이 75%로 증가했는데요. 사실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잘 이제 조기 진단이 되어야 하거든요. 조기 진단을 위해서 그 지금 치매 상담센터에서 원래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더 확장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그 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도 치매 관련 항목이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부분들에 뭐 돈을 드리고 뭐 해가지고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초반에 좀 나왔던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공동체 돌봄이니 이런 좀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치매 안심마을 발대식도 개최하고 그러는 거는 이런 인식 전환을 위한 어떤 진일보된 그 출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치매 안심마을이 삶의 질이라는 이야기로 좀 연결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립을 막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가 그 익숙한 자기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 주민도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마을을 만들자라는 사업인데 이렇게 마을을 만든다는 그 인식 안에는 나도 나이가 들면 아니면 내가 직업이 뭐 어떻든 간에
치매라는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공감대,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나와 친한 어떤 누군가가 함께 같이 가야 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좀 만들어가는 공동체 의식,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의식과 관련돼서 치매 안심 마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성호 부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생각나는 그 과거의 한 장면이 있는데, 그 할머님을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하고 이제 모셔드리고 돌아올 때 저희 아버님께서 많이 우셨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분명히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지만 일단은 먼 곳에 이렇게 놓고 온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시스템들이 들어와서 마을 안에서 그분들을 함께 돌볼 수 있다면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또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또 충격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마을에 그런 어떤 센터가 들어온다 이럴 때 그거 우리 딱 집값 떨어져 이러면서 안 막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치매가 진단이 돼도 인생은 계속되고 그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치매가 걸린 어르신이 있더라도 그분의 일상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기능은 그 치매 환자분에게 계속 드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유지해야 되는데 일단 진단 받고 나면 굉장히 많이 배제를 하려고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맞습니다. 부회장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런 의미로 중앙치매센터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광역치매센터,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 이렇게 하이어라키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치매지원센터가 이제 안심센터로 확대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제가 유나이티드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제 연수를 이렇게 포스닥 내지는 그 스칼라십을 하면서도 그쪽에서 이런 하이어라키란 개념 자체의 그 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조직화된 모습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놀랍네요.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요. 두 번째는 그런 광역치매센터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 프로그램, 이음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이음 프로그램, 뭐 충남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다온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 지역사회 기반 치매 활동, 내지는 가정수정 활동 방법, 뭐 이런 매뉴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적 활동을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매뉴얼하고 교육하고 또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은 우리들이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많은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픽 보여주시면서 치매 예방 333 수칙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센터장님이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333 수칙입니다. 네, 333 수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즐겨야 할 것 세 가지, 피해야 할 것 세 가지, 그리고 관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즐겨야 할 것 세 가지인데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 이상 꾸준히 하셔야 하고요. 머리를 활발하게 쓰는 활동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세 가지는 과음과 흡연, 그리고 두부 손상인데요. 운동할 때 머리 다치지 않게 장비 착용하시고요. 관리해야 할 것 세 가지는 심장에 좋은 것은 머리에도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이 치매 위험을 높이니까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우울증이나 고립된 생활도 치매 위험을 높이니까 소통과 우울증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정기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치매센터의 변선정 부센터장님, 그리고 고령자 치매작업치료사회의 이성아 부회장님 모시고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